이걸 덮으려고 최준혁 씨가 이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. 한국병원 경비 직원이었던 차만종 씨 사망 사고가 드러나려고 하자 서둘러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. 구상우 이 사람은 최준혁의 모든 걸 알고 있는 비서로서 현재 이 사람을 도피시킨 사람이 바로 최준혁입니다. 말도 안 되는 모함입니다. 차만종 씨 사망 사건의 재수사 중인 이 사람과 최준혁의 통화 내용이 잡혔습니다. 자세한 건 경찰에서 다 밝힐 겁니다. 아무리 몰려도 이 수는 쓰면 안 되는 수였어. 제 아버지는 이 심장이식 순번 조작을 막기 위해서 희생되셨습니다. 바깥 끌려나간 그 사람과 여기 최준혁 손에 한거은 회장을 감싸고 이 회견을 무산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최준혁이 발표한 내용이 모두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기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.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시고 기사 써주시기 바랍니다. 파일 보낸 거 유보하라고 해. 어? 파일 보낸 거 유보하라고 해. 개사하지 말라고 했는데. 그러니까 대스크에서 실시간으로 보내달래. 녹음 파일 보내.